차별 이름 개화로 말까 지지배배 첫생으로 말로 말까 사랑만 반갑습니다. 오늘 성리산 단풍가요제 제23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출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것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기도할 테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박수 많이 주시고 그렇게 즐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면 추울수록 박수 많이 주시고 그리고 몸도 흔들어 주시고 열기를 조금 더 돋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이번에 또 좋아하시는 곡 옥치마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혜성 씨의 이런 구성
어쨌든 이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가 뭔가 이 속리산의 밤을 또 다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공기도 좋고 일단은 산을 보니까 좀 막혔던 마음들이 싹 뚫리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사실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고 소리도 많이 질러주셔가지고 정말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트로트의 왕자라고 써있어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아이돌 인기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또 진혜성 씨가 그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젊다 보니까 아직 20대입니다. 20대라가지고 안 믿으시는 거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머리를 조금 이래 홀로 이렇게 해서 그래 조금 이렇게 있고 또 점잖게 또 학생처럼 입으면 또 젊게 보입니다. 네. 우리 진혜성 씨가 아이콘의 노래 죽겠다를 또 트로트 버전으로 부르셨어요. 네. 그 노래를 트로트로 부른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하고 어머님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발라드 곡을 아는 곡 중에 벚꽃 엔딩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는 그 국민 노래이기 때문에 국민 노래로 그 노래를 제가 잠깐 바꿔서 불러볼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박수 주시죠 여러분. 자 벚꽃 엔딩을 트로트 버전으로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속리산을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속리산을 둘이 걸어요. 아, 감사합니다. 원곡보다 훨씬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박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무대에 오르면은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관객분들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수 진혜성 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혜성 씨가 왜 트로트계의 왕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